해외에서 한국인의 기막힌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 캐나다로 날아간 한국인이 맨몸으로 아슬아슬한 묘기를 부리자 외국인 관객들의 입에서는 탄식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. 그 어떤 보호장비도 없는 상태. 신명나는 한국의 국악기 소리는 때로는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관객들의 손에 땀을 쥐게 하며 즐거움을 선사합니다. 넘어갈 듯 쓰러질 듯 아슬아슬한 줄타기 연기 중에도 한국인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한데요. 과연 이 아찔한 공연을 무사히 끝낼 수 있었을까요? 자세한 공연의 모습을 지금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.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캐나다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. 저는 또 대중 줄놀이 게스트가 박회순입니다. 올리겠습니다. 자, 홍수님 지금 박수 치신 분들만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오래오래 사셔가지고 돈 많이 버셔가지고 재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드렸는데 방금까지 그냥 박수도 안 주시고 오늘 버티신 분들은 우리 집에 가시다 그냥 넘어져가지고 그냥 10달러 한 자리 주세요. 10달러가 만원 맞지? 지구 들어오니까 박수가 나오고 말고 하지 말까요? 그래도 구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. 아, 여러분 그러면 박수도 받았으니까 한번 더 묶고 있다가 보는 것입니다.
그냥 좀 힘들고 그냥 번쩍번쩍 한번 뛰어가 나가버린 것인데 산토끼 토끼야 어디로 가냐 이번에는 또 지금 머리를 한번 넘어가는데 그냥 한번 넘어갑시다
관객들의 큰 박수 소리와 함께 무사히 잘 마무리된 한국인의 엄청난 공연.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?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